자, 하지 정맥류가 그 반바지를 입으시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그게 바로 하지 정맥류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하지 정맥류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성형외과 의사인데 네. 하지 정맥류를 하게 된 거는 미용적으로도 고쳐주고 아. 그다음에 이제 질병도 고치겠다 해서 시작을 한 건데 하지 정맥류를 30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환자를 봤는데 네. 그러고 그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다리에 혈관도 잘 고치는데 너 그 다리 보스니까 가봐라. 이래갖고 림프 부종이라고 환자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림프 부종이라는 거는 자궁암 수술하거나 그다음에 전립선 암 수술했을 때 네. 생기 는 다리가 퉁퉁 붓는 질환인데 이게 전 세계적인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림프 부종이라는 건 림프 찌꺼기가 한쪽 다리 꽉 쌓이는 거예요. 유방암 수술하면 팔이 붓고 그다음에 다리를 수술하면 다리가 붓는 것이 림프 부종인데요. 그거를 여러 가지로 치료를 해서 뭐 미세 림프 수술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네. 시도했지만 별의별 시도를 다 했지만 네네. 다 실패했어요. 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림프 부종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의사 한 명도 없어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미세 림프 수술로 좋아진다고 해서 제가 미세 림프 수술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 실패봤어요. 방법이 없네요. 예, 그래서 림프 부종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죽기 전까지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연구하다 보니까 고전압으로 했더니 림프가 확 줄더라는 거를 착안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림프 부종 치료도 물론 되지만 네. 통증이 효과가 많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만성 통증을 이제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은 이 만성 통증을 치료하기 전에 이 시발점이 된 게 바로 하지 정맥류예요. 하지 정맥류 덕분에 네. 지금 그렇죠. 통증 치료까지 네네.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있네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가 저 돈키호테 성형외과 의사가 네. 하지 정맥류를 하고 하다 보니까 국내 최초가 됐고 네. 지금 뭐 동양에선 꽤 뭐 나름대로 네. 그럼 뭐 그렇고 이제 중국에도 분원이 두 개가 있어요. 제가요. 그러시군요. 북경하고 대련에. 그래서 네. 이제 중국인들은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새로운 첨단 기술을 갖다 줬으니까 어쨌든 하지 정맥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림프 부종으로 하고 림프 부종에서 만성 통증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제 뭐 히스토린 그런 거라 네. 아 저래서 돈키호테라고 불리는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지 정맥류하고 통증이 네. 왜 연결이 될까 그렇죠. 궁금하신 분들에게도 네, 이제 역사적인 명쾌한 해답 됐을 네, 것 같아요. 역사적인 배경 지난 30년 동안의 제 네. 노력의 산물입니다. 어쨌든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네네. 자 왼쪽 그림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피가 쭉 올라가면은 그 가운데 이렇게 판막 같은 게 쫙 열려서 피가 쭉 올라가고 밑으로 쏟아지려고 하면 탁 닫혀요. 이게 정맥의 정상적인 구조예요. 네. 이게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맥류는 뭐냐 하지 정맥류는 이 판막이 찢어진 거예요. 나덜나덜나덜 해져갖고 피가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살살 세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구멍이 커져갖고 점점 많이 쏟아지니까 맨 오른쪽 그림 보면 볼록 튀어나오게 돼요. 그게 피부 바깥으로 지렁이처럼 꿈틀. 할머니 다리에 지렁이 지나가요. 손주가 그러기도 하고 여성들이 보면 다리에 그 뭐 치마를 못 입고 수영장을 네. 잘 못 가고 목욕탕에 못 가는 것들 아유. 이런 것들이 이제 하지 정맥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막이 찢어져가지고 네. 역류가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판막을 제가 이제 4만 명 통계를 내보니까 4만 명 치료하는 환자들 통계를 보니까 사타구니 정맥이 47%, 사타구니에 있는 판막이 47%가 망가져서 밑으로 피가 쏟아지고 그다음에 뒤에 오금 정맥이 17% 정도 되고 나머지는 관통 정맥이 이상이 있었다. 이렇게 통계 수치로 제가 학회에 발표한 내용이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하지 정맥류 하면 이제 혈관이 네. 튀어나오는 거, 울퉁불퉁한 거, 뭐 지렁이가 있다 막 이런 네. 정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 혹시 뭐 다른 증상도 있나요? 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지 정맥류는 요즘에 뭐 하지 정맥류가 있으면 아프다 이렇게 잘못된 컨셉들이 많이 있는데 하지 네. 정맥류 무증상이 70%예요. 아프질 않고 그냥 지렁이만 튀어나오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라 그랬냐 모내기 할 때 바지춤을 걷고 모내기를 하잖아요. 네. 한복 입고 바지 네. 그죠? 그럼 거기 뭐 어쨌든 몸빼바지든 어쨌든 뭐 이렇게 툭 튀어나 지렁이처럼 튀어나오면은 어르신들이 보고 군방대 턱턱 털면서 아이 저 친구는 열심히 노동을 해갖고 저렇게 튀어나온 거니까 좋은 현상이 이렇게까지 오해된 그런 게 있었는데 하지 정맥류 옛날에는 병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 그 전에 50년대 이렇게 봤을 때는 아파서 죽어가는 환자 많은데 아프지 않은 것까지 의사들이 손댈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버려진 미운 오리새끼였습니다. 아. 하지정맥류. 그거를 이제 제가 독일에 가서 네. 1990년대 초반에 독일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갖고 와서 와. 이제 뭐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게 이제 하지정맥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점점 심해지지만 증상이 없다.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증상이 있다 그러면 다리가 무겁고 저리고 또 가끔 쥐가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뭐 70%가 넘게 무증상이라고 하니까 하지정맥류 하면 울퉁불퉁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제 다리를 본인의 다리를 봤을 때 네네. 이게 울퉁불퉁 튀어나온 건지 아니면 네네. 내가 피부가 하얗고 피부가 얇아서 혈관이 비치는 건지 네네. 뭐 이런 게 구분이 잘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네. 다리 보면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병원은 무조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우선 진단을 해보시면 자가 진단법이 있는데 혈관이 남들보다 튀어나왔다. 또 꼬불꼬불하다. 그리고 뭐 피부염이 생기면 잘 안 낫는다. 다리를 올리고 있으면 유난히 시원하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뭐 이렇게 잔혈관이 많이 있고 그리고 자꾸만 근육통이 생기고 네. 뭐 잘 걷지 못하고 갈 때 피곤하다. 그리고 이제 무릎 같은 데 아프면 이렇게 두드리고 피부염 잘 낫지 않고 이 중에서 네. 뭐 세 가지 이상이면 한번 정맥류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라면발처럼 다리에 꼬불꼬불한 보통 정맥 정상 정맥은 쭉쭉 뻗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 꼬부라진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 거의 정맥류 틀림없기 때문에 정맥류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들이 이제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가까운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기에서 세 가지는 많이들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올리고 있으면 다리 편하고 다 그렇지 네. 않나요? 이제 그게 이제 근육통하고 감염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네네.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것들 가운데 세 가지가 넘으면 진단을 한번 해보는 게 좋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계속해서 고민이 되셨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진단을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